19cm 465g. 용아 반갑습니다. 어렵게 구해왔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은 초합금 프리덤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탈 빌드가 아니라 초합금이에요. 프라도 아니야. 무려 초합 금. 요즘에 초합금에서 건담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너무나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신고식. 예, 일자 벌리기 확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관이 엄청나게 뻑뻑해요. 보시면 야, 난리 났어.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자, 고관 생긴 거를 보면 기존 초합금 유건담보다는 메탈 빌드 하이뉴랑 비슷해요. 초합금 건담하고 메빌 건담하고 다른 점이 있다는 거는 바로 이 라쳇이죠. 예, 물론 이 팔하고 무릎 요 정도만 있긴 한데 그래도 이게 입꼬꼬가 되게 만질 때 차이가 나거든요. 예, 자, 그러면 한번 가지고 놀아보겠습니다. 웬만한 자세는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 뭐 이 정도는 돼야지. 근데 요즘에는 건담이 이게 기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후두둑이 없어. 이게 너무 좋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후두둑이 있으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저는 갖고 노는 것에 굉장한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예, 아무튼간에 뭐 그래요. 예, 그럼 이제 좀 문제점을 보자면 일단은 색깔도 이쁘고 잘 빠졌어요. 그리고 도색도 이쁘게 잘 됐고, 이런 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메탈 빌드는 왜 이렇게 못할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돼. 자, 풀무장을 한 모습입니다. 다 괜찮은 근데 뭔가 좀 왕구틱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거든?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도색 때문에 그런가? 도색 때문인지 뭔지. 그러니까 아니야, 훌륭해. 전체적으로 보면 되게 괜찮은데 손맛도 좋고, 근데 뭔가 좀 모델이란 느낌보다는 좀 장난감의 느낌? 왕구 같은 느낌이 좀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초합금 근담이라던가 컨셉2랑 비교를 하면 약간 왕구틱한 게 없지 않아 있긴 있어. 그치? 아주 약간. 그리고 일단은 얘가 얼굴이 보면 컨셉2가 뭔가 얼굴이 좀 많이 잘생겼네. 초합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존재한 1:1 스태츄를 기반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메탈 빌드보다는 좀 조형이 안 좋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치, 아무래도 얘는 또 말 그대로 컨셉 2니까 두 번째 모델이니까. 그래도 초합금 프리덤에 장점이 하나 있어. 뭔지 알아? 바로 발광이죠. 야, 봐봐. 그래도 얘는 눈에서 빛이 나. 맞박에서도 난다. 야, 형이랑 비슷하네. 아, 근데 이 새끼 뿔이라도 있잖아. 난 뿔도 없어. 조형만 놓고 보면 컨셉 2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초합금에서 건담을 만든 거는 진짜 얼마 안 됐어. 이게 지금 프리덤이 후진 게 아니에요. 얘가 지금 아마 우리나라 넘어오면 가격 대충 관세 붙어가지고 한 40만원 하지 않을까? 아무튼 뭐 용재하는 당연히 더 싸게 예약을 받습니다. 자, 요렇게 놓으니까 그림이 나와. 그치? 그래가지고 넌 넷 중에서 뭐를 선택할래? 나는 초합금. 초합금 뭐 근담? 초합금은 다. 요즘 나 초합금에 꽂혔어. 초합금 건담. 아, 초합금 근담. 자, 오늘은 메탈 빌드가 아닌, 그러니까 초합금 프리덤 근담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사야 되냐고요? 당연히 사야지. 초합금 건담인데 후두둑도 없는데. 자, 그럼 용재 아니었습니다.